블박차 정상으로 직진합니다. 상대차는 오른쪽 차례에서 요차와 사고 나는데요. 잘 가고 있는데 깜빡이 당기차가 와서 때립니다. 이런. 상대차는 저기요, 여기 요차례에서 왔어요. 우회전 차로에서 여기에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이렇게요.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여기서도 직진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직진했더니 저 앞에 가니까 쭉 가면은요, 저 차가 왜 들어왔을까요? 저 차가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 차 서 있고 또 여기 차 서 있고,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오면서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블박차를 때렸습니다. 뒷부분을 때렸습니다. 상대 보험사에서는 80:20, 블박차 보험사는 100:0 주장했어요. 변호사님 몇 대 몇인가요? 그래서 100:0이네요. 그래 답변했습니다. 그랬더니 분심이 가서 85:15가 나왔대요.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너무나 간단하죠. 아니 100:0인데 자,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 100:0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랬더니 분심에서 85:15로 나왔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간단하죠. 소송 가야죠. 소송. 예. 1차 소심이 결정된 거예요. 그러면 이 시점에 재심이 갈 수도 있고요. 곧바로 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. 재심이 가지 마세요. 재심이 진짜 아무 소용 없어요. 바로 소송 가세요. 재심이 가면 왜 안 좋냐면요, 소심이는 변호사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합니다. 거기서 했던 거 바로 소송 가면은 법원에서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재심이 가면 그건 변호사 네 분이 합니다. 와, 이 그래도 분심위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변호사 네 분이서 했네. 그러면 수액사건 담당 판사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재심이 가면 굳혀주는 게 됩니다. 굳히지 말고 바로 소송 가세요. 그랬더니 바로 소송 가야죠. 그랬더니 소심이 다음에 재심이 갔다가 소송 가는 거 아니에요? 소심에서 바로 소송 갈 수 있고 재심이 들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. 그거 뭐하러 들립니까? 바로 소송 가세요. 인재 상대편 동의 필요 없어요. 소심이 거쳐서 바로 소송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랬더니 변호사님께 의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이고, 이걸 뭐하러 저한테 맡기십니까?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뭐 할 수가 없어요. 보험사끼리 싸우는 거예요. A보험사, B보험사, 상대보험사, 블박차보험사, 보험사끼리 하는 건데, 이 소송 같더라도 보험사가 블박차보험사, 상대보험사 상대로 소송합니다. 이걸 제가 맡으면요, 저는요, 망해요. 왜요? 그 보험사 상대로 하는 다른 소송 못해요. 블박차보험사를 위해서 제가 소송 맡잖아요? 그럼 저는 앞으로, 저는 평생 동안 그 보험사 상대로 소송 못하는 겁니다. 네, 저는 그 보험사 측의 변호사가 됐잖아요. 잠시라도 제가 발을 담궜잖아요. 그 사건, 물론 그 사건이 다 끝나면 괜찮아요. 그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진짜 더 중요한 사건도 저는 못합니다. 쌍방대리 걸려요. 쌍방대리. 물론 사건은 다르지만 사건은 다르더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. 그 보험사의 변호사로서 몸담고 있는 동안은 그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못해요. 그래서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요, 이 사건 바로 소송 가는 거예요. 블박차 보험사 송무 담당자가 있습니다. 경력이 오래된 한 50 넘은, 그래서 팀장 다 거치고 과장 팀장 다 거친 그분들이 소송 진행해요.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는 일반 직원이 소송 대리 허가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직원이 합니다. 그리고요, 물론 본인이 아이고 보험사 분신 못 믿어, 나는 나 다친 게 있으면 나 다친 거 내가 직접 소송할 거야, 그럴 때는 저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. 왜냐면요, 장애 남지 않는 사건은 소송해봤자 위자료 50만원 100만원 밖에 못 받아요. 50만원 100만원 받자고 소송비용을 거지 300만원 들여서 합니까? 제 기본 수입료 착수금이 220만원이에요 거기다 인지대 송달료 하면 거지 250들어요. 250들어갖고 위자료 얼마 인정되겠습니까? 50만원 100만원? 그런 소송을 하지 말아야죠. 그리고 이미 보험사 내 대차 자차 보험 처리했으면 보험자 대위에서 내 권한이 다 넘어갔어요.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소송하려고 그러면 얼마 할 수 있냐면은 자부담금 20만원 내지 50만원 낸 거, 내부담금 낸 거요,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. 그거 인정돼봤자 100% 인정되면 설령 50만원이라 칩시다. 100% 인정되면 50만원 다 받는 거고요. 85:15면은 42만 5천원 받는 거죠. 근데 소송에서 100만원 100% 다 있는 데서 50만원 받자고, 그 50만원 받기 위해서
소송비용 250만 원 들여서 합니까?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몇 대 몇 여기 저한테 올라오는 한 달에 한 1,000건 정도 올라오는 그 중에서 제가 도와드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가끔가다 상징적으로 1년에 한두 건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는데요. 아, 자차, 화물차는요, 수리비가 몇천만 원 나오잖아요. 근데 보험사가 내 잘못이 적은데 나보고 잘못이 80% 막, 내 잘못이 크다. 그런 경우는 10%가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죠. 그런 거는 상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자차 안 되는 화물차였대요. 이 사건은. 다른 분들도 몇 대 몇 두심이 갖다 불만 있는 거 한 변호사한테 도와달라? 그거는 자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건 보험사 측 변호사들, 보험사 송무 직원 그 소송 수행자 있어요. 네. 그, 뭐라 그러나, 그 구상 담당이요. 가서 좀 받아오는 거요. 네. 채권 담당, 구상 담당. 그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.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못 믿겠죠? 그럴 때는 보조 참가합니다. 원고 보조 참가. 그럼 소송 진행은 다 가서 볼 수 있고요. 재판에 가면 원고 옆에 쓸 수도 있고요.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준비서면 써낼 수도 있고요. 원고 보조 참가하십시오.